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요. 미국 시장 주요 종목들 분석하는 방송. 첫 번째 방송은요. 테슬라와 니콜라 진행했었는데요. 오늘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다시 한번 더 추가해서 방송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됐던 미국 시장 간략하게 브리핑하고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시면 이것은 선물인데요. 선물을 보면 안에 궤적을 좀 더 볼 수 있으니까 펴놨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상승하다가 막판에 좀 밀렸습니다. 다우존스, 나스닥 양대 시장 상승세 유지하지 못하고 밀렸습니다만 그래도 추가로 크게 하락하지 않았던 부분은 그나마 다행이다 할 수 있으나 여전히 미국 시장도 조금 혼조세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다우존스 0.39% 상승이었고요. 나스닥은 0.36% 하락인데요. 선물은 아까 보시다시피 나스닥이 좀 더 처지고 다우존스도 처져서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후 미국 시장은요. 여기 전고점 인근을 강하게 얼마나 강하게 돌파 시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대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호재성 발언을 한다든지 해서 추가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지 못하고 지금 현재 비교적 고점 부위에서 밀리게 된다면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일 하락폭 컸던 유럽은 강하게 반등, 독일 1.62%로 반등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세부 종목들 한번 말씀드린 대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자, 순서대로 위에 세 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두 말할 필요가 없는 회사죠. 자, 최근에는요,우리나라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딩 서비스를 제공받고 SK하이닉스는 3조 규모의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버용 DRAM을 공급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체결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뉴스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딩 2위 기업입니다. 아마존이 33% 점유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18%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그죠? 마이크로소프트라면 컴퓨터 구동하기 위한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윈도우 가지고 있는 회사죠. 자, 닥터K는 기업의 내부에 대해서는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니까 주가의 흐름에 집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길게 한번 나와보자면요. 자, 닥터K도 이거 처음 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놓고 이 종목을 확실하게 분석하는 게 처음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완전한 우상향입니다. 그죠? 상당히 양호한 흐름이고요. 여기 구간에서 상당히 흔들림 있었습니다만 2020년 2월경에 상당히 큰 흔들림 있었습니다만 다시 회복한 이후에 조정은 양호하게 받고 강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양호한 흐름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추세선들 복습하는 개념으로 한번 꺼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주추세를 이루고 가다가 한번 무너뜨렸고요. 그래서 여기도 꺼올 수 있는데 여기는 현재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간이니까 뭐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렇다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또 추세선 어디에 하나 꺼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또 의미 있는 저점을 형성했던 구간이니까 이렇게 추세선을 일단 꺼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좀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죠. 자,
이제 지지장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89달러가 여기 구간의 고점이었는데 무너졌다가 그대로 돌파했으니까 여기까지 내려오겠습니까? 만 그죠? 189달러는 상당한 지지 역할을 할 테고요. 여기 구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196달러. 자, 러프하게 그냥 200달러 인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 가면 밀리지 않고 반등하고, 다시 여기 와도 다시 밀리지 않고 반등하고. 자, 196달러가 상당히 중요한 권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구간에는요 217달러가 중요하다 싶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직전 고점 부위 돌파했으나 밀렸거든요. 다시 돌파 시도 나왔으니 여기 218달러 정도만 잘 지켜낸다면, 지금 현재 218.48이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중요한 구간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다 할 수 있어요. 여기를 만약에 밀어버리면 주가가 211달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길 권유드리고요. 미국의 시장이 강하게 올라간다면 뭐 당연히 여기 상단 권역인 230달러 인근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224달러의 저항을 또 받을 가능성 높으니까요. 지금 현재는 신규 접근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그럼 신규 접근은 언제 하면 좋을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요, 여기 좀 내려오는 211달러 인근에서 분할 매수 들어가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요, 여기를 무너뜨리면, 218달러를 무너뜨리면 비중 축소 의견입니다. 자, 차익 실현을 하든 아니면 위에서 물려서 조금 손실 구간에 있든, 여기를 깨고 내려오면요 여기 211달러 인근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비중을 축소했다가 여기서 반등하는 조짐 보이면 줄였던 물량 다시 사놓는 그런 전략.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단기 박스권 전략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1달러와 224달러의 박스권 움직임 보일 가능성 높다. 그렇게 일단 정리하도록 하죠. 자, 마이크로소프트 먼저 첫 번째 종목 말씀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애플입니다. 최근에 아이폰 12 출시하면서 이슈가 좀 있었는데 재료 소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신제품 발표 이후에 오히려 주가는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길게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로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추세선 끊는 법 보여드렸으니 여기 구간 정도부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정도부터 기준으로 해도 별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이렇게 추세선이라든지 지지저항대를 자유자재로 조금 끌 줄 알면 나중에 주가 분석할 때 상당히 도움됩니다. 그러면 이제 애플은 이러한 추세를 형성하면서 가거든요. 자, 여기도 이룰 수 있으나 여기를 이으면 여기 정도로 아마 지나갈 것 같아요. 그죠? 여기 꼬리를 달면요 어떻게 해야 된다? 중간 지점 정도를 기준으로 지나가면 돼요. 자, 팁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선 이렇게 끄다 보면 어디를 기준으로 해야 될지 애매모호한 구간이 있죠. 특히 여기 구간 같은 경우에 아래 꼬리 정도 있으니까 중간 정도 지나가라 그랬는데 여기 딱 지나갈 때 어디를 기준으로 하면 더 좋다? 이거 팁이에요. 여기 이평선하고 딱 연결되는 데를 끄면 이 추세선이 확실하게 꺼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추세선 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자, 이렇게 방송할 때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인데 그렇군요. 내지는
이렇게 쌍방향 수업을 저는 원합니다. 가만 듣고 계시는 것도 좋은데요. 그렇게 하면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신 분들은 적당히 끼어 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자, 애플은 최근에 부분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구간 100달러 구간을 딱 갭으로 돌파하면서 상당히 랠리했습니다. 자, 다시 내려와도 100달러 인근에서는 그죠? 이를 100달러 근처도 안 왔습니다만 102달러. 근데 뭐 러프하게 보면 100달러 인근이라 볼 수 있겠죠. 강한 반등합니다. 그렇다면 애플은요. 여기가 나중에 상당한 100달러가 상당한 지지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만약에 무너진다 하더라도 자, 무너지면 좋지 않겠죠. 미국 시장 무너지면 같이 무너질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의 상황 보면요. 고점 찍고 조금 흔들흔들 하고 있으나 다시 반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박스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25달러의 강한 저항이 일단 예상되고요.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137달러 여기는 당분간 가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아무리 미국 시장이 좋아진다 한들 여기까지 다시 신고가를 랠리하기에는 여러가지 상황상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일단 월요일 상황에서 좀 처지기가 더 용이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20일에 지지를 반드시 좀 받아야 될 테고요. 조금 더 세분해서 보자면 이렇게 여기 구간 118달러 구간을 지키면 더 좋고요. 만약 지키지 못하면 조금 더 쳐져서 115달러 인근까지도 쳐질 수 있는 상황인데 아까 봤다시피 이 추세가 상승하던 추세가 지지의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20일에 지지선하고 매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부위는 지지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여기 구간 정도에서 조정을 좀 받을 때 차익 실현 일부 해 나갔었어야 됩니다. 자, 내일이라도 좀 더 처지면 일단 20일 지지하는 거 보시고 20일 무너진다 싶으시면 비중 축소고요. 더 빠르게 축소하고 싶으시면 내일 밀릴 때 좀 축소하고 20일 지지하는 거 보면 이것은 다시 사놓는 거는 좀 그래요. 지금 현재 그래서 좀 지켜보시다가 시장이 조금 안정되는 걸 보고 추가 매수를 하든 그렇게 전략을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단기간에 최적의 포인트는 20일이 조금 무너지는 구간이긴 합니다만 112달러 인근이 그래도 여기를 지지를 한다면 반등 나올 때 한번 추가 매수 의견 내지는 미국 상황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는 112달러까지 정도 조정 받으면 첫 번째 매수를 분할로 들어가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첫 번째 매수를 했는데 좀 무너지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103달러 인근까지도 밀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들어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애플까지 해봤고요. 자, 이번 시간 마지막 종목으로요. 아마존.com 이번에 챙겨보도록 하죠. 자, 프라임데이 쇼핑 시즌 맞이해서 뭐 실적 양호하게 나올 것이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자, 더 이상 첨언하기가 입이 아플 종목이죠. 아마존.com 최근에 비대면 상당히 이슈 있으면서 강한 주가 상승했습니다. 자, 각도가 그죠? 각도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왔다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전고점 인근까지 되시라죠. 최근에 조금 전에 세 종목을 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세 종목을 딱 봤을 때는 어느 종목이 최근에 가장 강세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는 아마존이 가장 강세입니다. 가장 강세였다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조정받는다면 조정받을 폭도 좀 크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잘 지켜봐요.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애플
애플, 아마존.com. 자, 지금 현재 세 종목 중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그래도 좀 안정적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강하게 올라갔고 조정을 크게 안 받아요. 애플은 여기서 강하게 올라갔는데 팍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반등 나와도 여기 위로 강하게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존.com은 무너졌으나 반등을 아주 강하게 전고점 인근까지 했으니까 최근에 아마존.com이 가장 핫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 중요 변곡 구간에 왔습니다. 중요 변곡 구간. 자, 20일, 60일 구간을 터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무너진다면요. 여기 2870달러권까지도 무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고점 인근까지는 강하게 다시 한번 대시한 것은 좋았으나 전고점 인근에서 크게 밀립니다. 그것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20일, 60일 구간을 이렇게 막판에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만 일단 여기 3,195달러를 하회한다면 가지고 계신 분은 반드시 차익 실현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봤던 그 세 종목들은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왜냐하면 미국 시장 아까 보셨다시피 미국 시장이 조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는 것을 확인하시고 조금 더 안정적인 것을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반복 말씀 드렸는데 대선이라는 큰 변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그죠? 저번 대선에서도 힐러리가 압도적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했죠. 이번에도 조 바이든 후보가 두 자릿수 격차를 벌리면서 지금 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미국 시장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하나에도 막 움직이는 상황이니까 대선 불복하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 있고 하니까요. 당분간은 우리나라 그냥 주식에 조금 더 치중하시고 미국이 조금 안정적으로 뭐 조정을 받든 아니면 뭐 추가로 상승을 하든 큰 변수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해외 주식,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아마존이 월요일이라도 밑으로 추가로 하락한다면 가지고 계신 분은 반드시 차익 실현 의견이고요. 이번에 크게 밀린다면 여기 2934달러 인근까지 그리고 조금 더 밑에 여기 지지권 보이는 여기까지는 밀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유의를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미국 주식 분석 방송 해봤는데요. 방송 한번 끊고 또 이어나갈 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주식 그러면 궁금한데 하시면 우리나라 주식 방송 분석 방송 할 테니까요.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반드시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죠. I'm Dr.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